1951년 3월 23일 생이고 이름은 오세열입니다. 아, 저는 올 10월 달이 되면요 75살이 돼요. 꽃불 영자에 맑을숙 이걸 쓰면서 부모님이 이제 꽃처럼 예쁘고 맑은 영혼으로 살아라 뭐 이런 뜻으로 지어줬겠죠. 그래서 윤영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교 재학 중에 있는 강민지입니다. 그때는 특히 아버지에 대한 거는 위험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고 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 그리고 9살이 마지막 기억이라서 잘 정확하게 모르죠. 아버님 조남은 오 중자 환자 쓰시고 어머님은 김 정자 인자 쓰셨는데 두 번 다 작고 왔었죠. 저희 부모님은 되게 믿음직스럽고 어쩔 때는 또 듬직하기도 한데 되게 장난기 많으신 그런 친구 같은 그런 부모님이세요. 아버님 같은 경우 콩비지 찌개를 좋아하셨던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저녁이면은 그걸로다가 이제 반주로 삼아 이제 안주 삼아 반주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떡을 좋아했어요. 그거는 늙은 맛까지 그 기억에. 그래서 제가 꼭 닮았어요. 제가 떡을 아주 좋아해요.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죠.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생선을 포기하시고 저희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어떻게든 생선을 드시게끔 하려고. 어떤 아들이었냐.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은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셨고. 전 좀 부끄러운데요. 집안일을 엄마를 많이 도와서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뭐 그렇게 귀여움받은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똑똑하지도 않아갖고 별로 자랑거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애교 많은 표현 잘하는 그런 딸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부모 우리 식구들은 다 저를 이름을 불렀어요. 영숙아, 뭐 영숙아. 엄마는 이웃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꼭 우리 셋째가 이거 우리 셋째는 말이야 그래 그거 우리 셋째가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셋째라고 부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통 저한테는 영숙아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 불러주는 게 나도 좋았고 듣기도 좋았고 그랬죠. 저는 그냥 민지라고 민지야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네 다른 호칭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불러도. 아버님하고 뭐 추억이라면은 바둑 아버님하고 같이 바둑 뒀던 그 추억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뭐 남대문 시장 가서 그 옷을 사입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유치원 다녔거든요. 그 당시에 유치원 어린이날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트럭을 온통 풍선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을 몽땅 거기다 싣고 시내 행진도 하고 그 아버지 차로 아버지가 몰고 다니면서 했는데 나는 그때 그게 얼마나 우쭐했는지. 저희 아버지가 되게 즉흥적이셨거든요. 어느 날에는 바다를 가고 싶다라고 하자마자 고속도로에서 바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어디 그냥 도로를 달리다가도 갑자기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은 아빠랑 갑자기 바닷가 가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 네. 그 집안이 그때 망한 거의 기울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외갓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한테 좀 안 좋은 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죠. 고등학교 3학년, 2, 3학년 때 중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내가 공부에 재미를 들였던 시절, 그리고 그 실력이 나왔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못 가게 됐어요. 세상을 향해 가시를 온몸에 붙이고 돋아나면서 살았어요. 정말 누가 하나 뭐 건드리면 팩팩 쏘고 가시로 그 가시를 엄마가 다 받은 거죠. 근데 그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너무나 많은 후회를 했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최근까지도 엄마랑 싸웠거든요. 항상 부모님이 참견을 하시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아빠가 쳤는데 그게 되게 후회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일 엄마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엄마, 너무 생활에 그렇게 고달파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소질을, 재질을 숨겨진 보석 같은 재질을 개발해서 엄마 나름대로의 어떤 꽃을 피워 예술적인 혼이 있는 사람이니까 난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엄마한테. 지금은 내가 아니까. 난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뭐.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은 정말 나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도 그래 저기 지금 핸드폰에 그 어머니하고 아버님 사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 나네요. 부모님은 20살 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회에 빨리 부딪혀보지 않았나 싶어서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그때 돌아간다면 많이 놀아라. 많이 놀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도 계속 일만 하시는데 가끔은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이해해주고 조금은 이해를 바라는? 그러니까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청년들한테는 그런 걸 좀 당부하고 싶어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부모나 형제들에게 살면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나의 특히 엄마나 아빠는 나에 대한 그 고통을 받아주는 역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돼. 내가 이래도 엄마는 이렇게 받아줘야 돼. 그것이 나중에요. 나중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아픔을 어떡할래? 그 후회는 어떡할래? 그렇게 나는 자중하면서 했으면 하고 싶어요.